오늘은 모종 심는 날. 큰 토마토네. 자. 작은 토마토? 맞아? 아, 이게 작은 토마토. 고추? 작은 토마토가 어디 갔어? 이게 파프리카구나. 아, 이게 작은 토마토, 큰 토마토. 가지. 맷도로바. 이거는 청양고추. 응? 응? 황금도 쬐끔해. 이거밖에 안 돼. 파는. 쓰러지네. 멀칭 비닐을 씌운 밭에 물을 주고 구멍마다 모종을 끼웁니다. 뒷마당에 돌을 걸러냅니다. 매년 해도 매년 돌들이 나오니 신기합니다. 빈자리에 대파 모종을 심어요. 뿌리를 박으면 일어나 지금. 또 모내기 해놓은 것 같은데. 한 판 가지고 왔더니. 큰일 날 뻔했네. 그러니까 마린으로도 한 판 갔다가 반은 안 판대잖아 이거. 또 한 개 또 또 해야 돼. 왜? 아니야. 뭐 어디 봐. 이거 남았는데. 아유 어떡해. 어떻게 끼기는 이거 아니야. 요만큼만 이거 가운데다 심어. 안 돼. 가운데 심어도 돼. 이거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라 옆으로. 아니 하지마 진짜. 여기 빈 자리 여기는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지 퍼지는 게 아니래서. 아니야. 그래. 이거 맞어. 내 호미도 있고. 잘 되면 내 배추 심는 동안에 하면 되겠네. 그렇게 여기다 뭘 심을까 했는데. 어느 정도 자라면 앞마당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곳엔 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.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저기 뭐지? 저 정도 키가 되면은
쪽파만큼 되면은 옮겨야지 그 대파가 되지. 그래서 쪼개서 인식해야 되는 거야. 인식 너무 어려서 자라면은 옮겨야 돼. 그럼 이거를 나중에 붉은 대파 되면 김장 때 쓰는 거야. 아주 큰 천이네. 그렇대. 아 이제 오늘 비 오는데 물 뿌렸어 아까. 여기는 내일 이제 심을 때 하고 관대지 마라. 집 옆에 맨물이 있어 이럴 때는 부러운 게 없죠. 이렇게 심은 어린 묘목에 꽃이 피고 그리고 어느덧 기다리던 열매가